이제 양평정원이라는 것이 개인을 넘어서 우리 지역, 더 크게는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 산업이라고 하면 정원 문화산업, 정원 플래너,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인간정원이 하나하나 양평정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더 16번째이긴 하지만 50번째, 100번째, 150번째, 200번째 넘어가면 정말 외국 어느 지역 부럽지 않게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양평구수 정동준. 양평정원!